안녕하세요. 샵투예요. 우리 텐서플로우를 배워보도록 해요. 텐서플로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실을 그대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사이버 공간으로 옮긴다고 볼 때, 그때 필요한 기술이 빅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판단 분석하는 인공지능이 있죠. 그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이제 현실을 보완해가지고 이제 연결된 현실 속에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인데, 그와 관련해서 인공지능 부분에서 우리가 그 머신러닝이 필수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 머신러닝을 쉽게 이해하자면, 얼마 전에 바둑에서 이세돌 씨를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근데 초반에 밀렸지만은 알파고는 일주일 만에 인간이 5000년 동안 배워야 할 수를 다 배워버렸거든요. 머신러닝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텐서플로우는 바로 이 머신러닝용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는 파이썬을 통해서 할 거고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파이썬 강의에서 사용했던 그 파이참에서 우리가 이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거고, 그때 우리가 사용할 걸로 이 파이썬 배포판인 아나콘다를 사용할 거예요. 아나콘다를. 그래서 먼저 그 tensorflow.org 그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스탈 부분 있죠. 이걸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인스탈 보면은 이제 텐서플로우를 어떻게 설치하냐 이게 있는데, 여러분 사용하는 걸 일단 윈도우 기준으로 할게요. 맥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 다른 운영체제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윈도우일 경우 일단은 그 텐서플로우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CPU 서포트냐, GPU 서포트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은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파이참에서 텐서플로우를 구동을 하기 위한 거니까 텐서플로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아나콘다를 사용할 거냐, 뭐 네이티브 PIP를 사용할 거냐, 이건데 우리 아나콘다 편리하게 할 거예요. 아나콘다를 사용을 할 거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아나콘다에서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커맨드로 하는 거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그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쉽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건데, 이것도 우리는 이제 파이참을 쓸 거니까 파이참에서 이게 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헬로우 월드 같은 그런 헬로우 텐서플로우 요게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이제 목적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파이참에서 한다 이거예요. 먼저 하셔야 될게그 아나콘다를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그 아나콘다.com에 가셔가지고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이때 이제 64비트 그래픽 인스탈러로 하시고요.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파이썬 아이디 파이참은 지금까지 했지만은, 만약에 없으신 분은 구글에서 파이참 검색하시거나 또는 뭐 jetbrains.com/파이참 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하실 때 무료는 커뮤니티 에디션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먼저 아나콘다를 다운로드 끝났으면은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실행을 시켜주세요. 아나콘다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실행을 시켜주십니다. 자,
이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가 나왔으면은 거기서 environment를 여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으로 나와 있는 게이 베이스 루트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가상 환경인데 아나콘다가 사용하는 건 이제 가상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에서 막이 작업 저 작업하고 막 이러면은 서로 막 꼬여가지고 나중에 문제되고 이러니까 각각 분리된 가상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먼저 그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직 여러분이 그 아나콘다 있는 상태에서는 텐서플로우는 설치가 안돼 있으니까 그거를 설치를 하고 그와 가상 환경 가지고 파이참에서 사용을 하면 되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그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여기서 이제 그 크리에이트 보이시죠? 하단에 이거 똥 눌러 가지고 이제 만드세요. 크리에이트 뉴 인바이런먼트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우리 그냥 텐서 플로우 스터디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서 파이썬 버전 지정을 할수 있고요. 3.6 있는 걸로 그대로 해서 크리에이트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컴퓨터 따라 조금 시간 걸릴 거고요. 자, 이제 텐서플로우 스터디라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설치한 아나콘다 폴더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C 드라이브에 아나콘다 3 이렇게 해가지고 폴더를 만들어서 설치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설치한 그 폴더에 서 보시면은 environment envs라고 있어요. 그 폴더에 보시면은 지금 만든 TensorFlow Study라는 폴더가 생성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만들어졌고 여기다가 이제 TensorFlow를 설치를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마찬가지로 이 내비게이터에서 편하게 하면 돼요. 다시 내비게이터로 와가지고 내비게이터의 TensorFlow Study에서 자, 여기서 우리 보면은 all 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search 패키지 있죠? 여기서 TensorFlow를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쭉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TensorFlow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측 하단에 보면은 apply 있죠? 그딱 클릭하시면은 이제 텐서플로우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나오죠? 요거를 어플라이 해가지고 설치를 하세요. 이제 좀 여러분 컴퓨터 따라가지고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Installing Packages on C 드라이브의 저희 경우 아나콘다 3 폴더에 EMVS의 TensorFlow Study라는 이 환경에다 지금 TensorFlow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TensorFlow 있죠? 자, 이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이렇게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하셨으면은 이제 파이참을 실행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이제 파이참을 실행을 하셨으면은 Create New Project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물론 이 과정은 이미 뭐 기존 프로젝트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 뭐 그냥 파이참 내에서 진행을 해도 되고요. 이제 여러분 그 프로젝트가 있는 위치 지정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정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텐서플로우 공부하는 거니까 텐서플로우 플로우 스터디라고 임의로 만들게요. 여러분도 마음대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프로젝터 인터프리터 부분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 그 프로젝터 인터프리터 요 부분에서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existing interpreter 부분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아나콘다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환경 있죠? 텐서플로우 스터디라는 거.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연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거요. 텐서플로우 그 스터디라고 우리가 만든 거. 여러분이 설치한 아나콘다 폴더의 EMVS 폴더 안에 아까 있는 거 봤잖아요. 그거를 연결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저는 이미 추가가 돼 있지만은 여러분이 없을 테니까 없을 경우 조금 전에 제가 뭘 눌렀냐면 여기 점점점 이제 있잖아요. 확장해서 브라우징 할수 있는 거 그거 딱 클릭하신 다음에 Virtual Environment 있잖아요. 여기 인터프리터 부분에 지금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또 여기 점점점 눌러가지고 보면은 하드디스크에 여러분들 이제 볼수 있잖아요. 여기서 아나콘다 설치한 폴더로 가가지고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이 텐서플로우 스터디라는 폴더가 어디 있냐면 EMVS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텐서플로우 스터디라고 있죠? 여러분이 만든 그 폴더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python.exe executable를 설치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OK 마리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요게 아주 중요해요. 제가 요거 했습니다. 그리고 OK 마리 버튼 누르고 그리고 이제 Create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자, Create New Project 해가지고 저 여러분 임의로 프로젝트 이름 만들고 Study, TensorFlow Study라고 했고 프로젝트 인터프리터에서 Existing Interpreter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설치했던 아나콘다 폴더에 TensorFlow Study라는 야, EMVS 폴더 안에 TensorFlow Study라는 곳에서 python.exe를 선택을 했다. 여기 existing interpreter로 해가지고 create 했다. 자, 그렇게 해서 열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새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확인할 거예요. external library 부분에서 좀 전에 지정했던 C 아나콘다 3의 EMVS 인바이로먼트의 텐서플로우 스터디에 파이썬이 이제 잡혀 있는지 요거 확인해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 파이썬 파일 만들어 가지고 그 텐서플로우 .org에 있는 그 예제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되는지. 자,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new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new 해 가지고 파이썬 파일 해서 테스트 1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그 tensorflow.org에 있는 우리 좀 전에 인스탈 부분 눌러 가지고 봤잖아요. 거기서 그 윈도우 버전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다 됐으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첫 프로그램 요거를 요거 복사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봐요. 되는지. 그래서 붙여놓고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됐으면은
요 내용은 잠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 요게 됐으면은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런 테스트 1 해가지고 여기서 아무런 오류 메시지가 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 B Hello TensorFlow 요거 지금 제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파이참에서 텐서플로우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잠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import TensorFlow as TF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TensorFlow를 importing TensorFlow 라이브러리를 불러드렸잖아요. 이 TensorFlow는 우리가 아나콘다에서 이미 설치를 했던 거고, 그리고 hello 해가지고 tf.constant 상수로서 hello TensorFlow 이렇게 했고, 요거를 이제 세스라고 해가지고 세션을 해가지고 요거를 세션을 실행을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했더니 b는 이제 이 상수로서 그 바이트거든요. hello TensorFlow 해가지고 이게 나왔다 이거예요. 요게 되면은 이제 된 거예요. 이번 시간은 그러면은 우리 저 다음 시간은 요 구조 가지고 그러면은 텐서플로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뉴런 네트워크 신경망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개념이 일반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럼 계속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